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이번에 카페를 통해서 중고로 하나 산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좀 재미있는 모델이라서 역사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 모델은 페라리사에 나온 599 GTB. 599는 5999cc라서 599고, GTB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란 투리스모 베를리네타. 베를리네타는 베를린에서 온 작은 마차라는 뜻. 그리고 피오라노는 그 페라리가 갖고 있는 전용 트랙 이름이죠. 그래서 599 GTB 피오라노는 그 페라리의 기함이라고 할수 있죠. 앞에 엔진이 12기통짜리 엔진이 있고 뒤에는 2시터가 있는 그 전형적인 레이아웃의 근데 어떤 모델의 계보를 입냐면은 그 575M이라는 모델, 그 녀석 다음으로 나온 게이그599 GTB고, 이것도 뭐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뭐599 GTO도 있고, 진짜 막강한 599 XX, 욕이 아니고 그냥 XX입니다. 뭐 여성이란 뜻도 아니고, 그599 XX도 있고, 되게 원 오프 모델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 모델이. 그리고 좀 사람들이 혼돈하시는 게 있는데, 그612 스카 글리에티랑 얘랑은 좀그 뭐라 그러죠? 그 페디그리? 그게 족보가 다른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앞에 12기통을 얹고 2시터인 전형적인 그 페라리의 기한 플래그십인 거고, 612 스카 글리에티는 그 앞에 엔진이 있는 건 맞지만 걔는 2 플러스 2라서 얘랑은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디테일 샷을 통해서 언제나처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599 GTB 피오라노는 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서 그 처음 데뷔함과 동시에 그 세계 각지의 저널리스트들과 페라리 관계자들과 VIP들을 모시고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그 미국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종단해서 뉴욕까지 가는 그 2만 마일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이벤트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점은 전혀 뭐 구동계통 같은 데는 손댄 게 없고, 서스펜션을 약간 좀 물렁하게 하고 그 그라운드 클리어스도 좀 높이고 바닥에 듀얼루민 합판을 덧대서 얘가 막그 소금 사막도 막 지나야 되고 열대우림도 지나야 되고 되게 힐 클라이밍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강했고, 그냥 그 언모디파이드된 그 상태로서 우리가 얼마나 차를 잘 만든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1년 전에 612 스카 글리에티가 중국 기자들 데리고 15,000마일 동안 중국을 지나서 어디더라? 상하이? 상하이까지 가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그 성공의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페라리 관계되는 그 업체들의 디칼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쉘 있죠? 쉘의 V 파워는 쉘의 아마 자회사일 겁니다. 여기 피렐리도 있고요, 쉘도 있고, 여기 밑에는 또 페라리월드닷컴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여기 브라질 로고가 있고, 여기는 그 리오데자네이루의 구세주상이 그려져 있고, 재미있는 점은 여기 그 뭐죠? 퓨마가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 위에는 그 아메리카를 브라질에서부터 뉴욕까지 종단하는 이 루트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판 아메리칸 2만이거든요. 그래서 판이라 그러면은 뭔가 그 겹쳐져 있다, 쩍 퍼져 있다, 뭐 팬데믹 이런 때 판이 쓰이죠. 그 포르쉐 파나메라에 해당하는 파나메라도 그 어떤 경주, 파나메리카라는 경주에서 따왔다고 하죠. 그러면 앞에를 보는 김에 이거 보닛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휠 엘리트에서 나온 페라리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오픈이 되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해주는 그 다이캐스트 모델이 별로 없어서 저는 핫휠 엘리트가 나오면은 페라리 모델은 거의 웬만하면은 사놓는 편입니다. 핫휠도 핫휠이 있고 핫휠 엘리트가 있고 슈퍼 엘리트가 있어요. 약간 일본의 관료주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 이거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핫휠 엘리트고 슈퍼 엘리트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차이 말을 들어보면은 돈값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열어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게 있고 여기 로고도 있고 엠블럼도 잘 있고 여기 이중으로 락 해제하는 걸쇠도 있고 뭐 케미칼을 넣는 그런 것도 잘 묘사가 돼 있고 엔진도 여기 12기통 세로로 잘 배치가 돼 있고 잘 괜찮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테일도 이 뭔가 멋있네요. 진짜 차 같기도 하고 특히 저는 페라리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릴이 되게 클래식해서 좋았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티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좀이 디자인을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프랜싱 홀스도 잘돼 있고 그러면은 앞에는 다 봤으니까 운전석 쪽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은 그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굳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페라리 5성 휠이 있고 여기 그 노란색 페라리 엠블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프로모션 차원에서 하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사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페라리랑 관계된 회사들의 디칼들이 되게 많아요. 피렐리 있고 피아트, 부엉 이탈리아 이거는 이탈리아 제품을 뭐 홍보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퓨마 고양이 사료 만드는 회사, 그리고 쉘, 헬릭스 있고 여기는 그뭐 아즈텍, 마추픽추 그런 데서 영감을 얻은 무슨 뭐 기묘한 모험 하시는 분 그분들이 오프닝에 나올 만한 그림이 4개 있고 여기 판 아메리칸 2만이라고 돼 있죠. 단위는 마일입니다. 그 킬로미터로 하면 3만 몇 정도 되겠죠? 아메리카를 걸친 2만 마일의 종주 이런 뜻이고 이때 당시에 핫휠 엘리트를 보면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그 윈도우를 반만 딱 열리게 해놨어요. 이건 뭐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니고 가끔씩 차들 보면은 사람들이 흠잡는 부분이 그이 윈도우를 내렸을 때 끝까지 안 내려가고 이렇게 유리가 빼꼼 나오면은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핫휠 엘리트는 왜 굳이 이런지 이게 만들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완벽하게 밀봉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458 이탈리아도 이렇게 해놨고 그 F12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시절에 뭔가 왜뭐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을 열기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열긴 좋은데 글쎄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보면은 전형적인 페라리 그문 여는 게 있고, 이게 잘 보면 깜찍하게도 그 키홀도 금속 그 스티커로 붙여서 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그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디칼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페라리 하면은 옆에 A필러 바로 밑에 여기 오는 페라리 쉴드가 여기 와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쉴드가 여기쯤 와야 되는데 얘는 얘 때문에 밀려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정작 중요한 쉴드가 이 스폰서 자리 넣느라고 희생당해서 끝에 있는 모습이 좀 역시 자본주의는 문을 열고 실내를 보면은 실내도 썩 괜찮습니다. 옛날 모델이라서 좀붕 뜨긴 했는데 밑에 카 매트, 플로어 매트도 잘 묘사가 됐고 이 고무 러버 매트도 잘돼 있고 휠 그리고 패들 시프트 그리고
무난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 도어실에 있는 페라리, 이게 아마 위치가 정말 욕인지 아니면 욕 있는 건데 고증에 실패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나온 페라리 차들 보면은 여기에 그 페라리 로고가 붙어 있던데, 불도 들어오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실수가 아닐까? 뭐 제가 이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팬 아메리칸 이만 투어에 갔다 오신 뭐 기자분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그 중요한 데이터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를 봤고 좌우를 봤으니 뒤를 봐야죠. 뒤를 보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하얀색 이 페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기다 탁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뒤에 테일램프 디테일도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봐줄만 하는 정도이고, 그 파이프, 이그조스트 파이프도 뭐 나쁘지 않다 정도, 실제로 뚫려 있고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디퓨저도 잘돼 있고, 피렐리, 쉘, 브이 파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에서 떠나서 뉴욕으로 가는 건데 왜 여기 이탈리아 국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국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판 아메리칸이라 해놓고 미국 국기가 없는 거는 너무 미국을 좀 물먹이는 거 아닌가? 하여간 하트리얼리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열리거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는 게그 이런 좀 비싸면서 GT 성향을 갖는 그 슈퍼카 같은 에스턴 마틴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어쨌든 자기네들이 GT카라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중에 파는 백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네가 이런 백을 만들어서 껴주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가니를 사면은 그 옆에 실으라고 무슨 가죽 케이스를 주죠. 근데 웃긴 게 이게 화면에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프랜싱 홀스가 거꾸로 여기가 붙여져 있어요. 이런 게좀 거슬리죠, 솔직히 우리는. 두개 들어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 고증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랜싱 홀스랑 위에 있는 페라리 로고도 잘돼 있고, 뒤에 이렇게 가죽 스트랩으로 그 짐을 결박할 수 있는 것도 잘 묘사가 돼 있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자, 여전히 반쯤 열린 창문과 그 정확히 대칭이 되는 조수석 쪽 모양 있고, 그러면은 이번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로 하고, 뭐잘산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뭔가 그렇게 좀큰 역사의 획을 긋거나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599 GTB를 언젠간 사고 싶었고, 그냥 일반 모델보다는 이렇게 그래픽이 좀돼 있는 모델을 사면은 뭔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하면서, 이건 참볼 때마다 아쉽네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그 프로포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쉴드가 보통 여기 있어야 되는데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차에 비해서.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599XX 뭐 그런 거 하나 또 빨간색으로 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이판 아메리칸 2만에 동원된 페라리 599 GTB 피오라노는 총두 대인데, 하나는 파란색 얘고 하나는 빨간색인데, 그 얘의 모델 이름이 그 TDF라 그러죠. 투어 드 프랑스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도 페라리에서 되게 우려먹는 색깔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의 TDF, 그 F12 TDF에 나오는 블루랑은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얘는 좀물 빠진 파란 색깔이라고 하면은 F12 TDF에 보면 그건 좀 쨍한 파란색인데, 약간 좀 같은 이름을 써도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델마다.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그 599GTB 피오라노 팬 아메리칸 2만 마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